안녕하세요.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코피아 부자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알려드린 닭찜 어떠셨어요? 아, 나 우리 집에서 꼭 저렇게 해먹는데 우리 집에서는 저렇게 간장 양념 안 하고 소금에다 해서 하얗게 올리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그냥 설날이니까 많은 식구들 오셨을 때 한 두 마리 정도 쪄내면 아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꼭 뭐 차례상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닭찜에 이은 2탄, 바로 조기찜입니다. 이 조기도 닭과 같이 많은 분들이 설날 때면 상에 많이 올리시는데요, 시장에 갔더니 참조기도 있고 그냥 조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조기는 어머님들이 보통 부세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부세 수입산 맞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참조기가 너무 이게 작으니까 부세가 훨씬 더 살집이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또는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세조기를 또는 참조기를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손질을 다 합니다. 이렇게 이거 약간 지금 얼었어요. 아직 이렇게 다 잘라세요. 이쪽에 지느러미 다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거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비닐을 다 긁어내셔야 돼요. 칼 날로 하면 살집이 다칠 수 있으니까 칼 등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은 조기를 이렇게 채반에다 해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빼주세요. 물기 빼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밑간을 조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솔솔솔 굵은 소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일단 대가리 쪽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실온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그냥 두거든요. 그러면 겉면이 소금 기에 의해서 약간 꾸들꾸들하게 하시면서 수분이 아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찜을 하면 훨씬 더 밑간이 되어 있어서 그 생선의 탄력이 있어요. 생선 살에 부서지지 않고 맛있는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왜 아까 이 개수대에서 이거 세척했죠? 세척한 마지막 물에 레몬 슬라이스 한 조각 또는 식초 반 큰 술만 넣고 반 작은 술만 넣고 한번 헹궈주시면 식초 때문에 훨씬 더 생선 단백질이니까 조금 약간 굳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저희는 뭘 하냐면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시판 배즙이 1분의 1컵이 들어갑니다. 좀 많이 들어가죠, 넉넉하게. 1분의 1컵 들어가고 간장 한 큰술.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국간장 한 큰술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색깔이 조금 옅어져서 제 눈에는 조금 더 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진간장 한 큰술 더 넣고요. 잘 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주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만약에 제쌍에 올린다 그러면 다진 마늘, 다진파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다진파 넣고요. 저희가 닭찜 할 때는 참기름을 한 큰술 넣었었는데 조기찜 할 때는 참기름을 반 큰술만 넣습니다. 제가 미리 오늘 아침에 만들어놨던 조기가 있어요. 완전 꾸덕꾸덕하게 보세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꾸덕꾸덕하죠? 그랬으면 칼집을 내어줘야 돼요. 굵은 소금기는 이렇게 해서 버려버리고 칼집을 넣는데 양쪽 다 내셔도 되고 한쪽만 내셔도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사상에 올리면 등이 저를 보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칼집을 사선으로 두 개나 세 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깊게 넣으면 나중에 찜기에서 익혀질 때 이게 잘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깊게 넣지 마시고 그냥 칼집이다 생각하는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요. 정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제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으면 일단 먼저 참조기에 양념장을 이렇게 좀 끼얹어서
양념이 좀 배이도록 할게요. 요 붓에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나머지는 나중에 쪄지면서 한 번씩만 끼얹어 주시면 훨씬 더 간이 잘 되죠. 자, 이렇게 찜기에 김이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요때 생선을 얼른 놔야 돼요. 바로 이렇게 칼집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요 남은 물을 양념장을 또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올라오는 이 생김을 조금 날려주세요. 한 1, 2분 정도만. 그래야 비린맛이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센 불에서 10분, 그다음에 약한 불에서 10분. 그래서 딱 20분만 찝니다. 중간중간에 양념장 끼얹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고 10분 센 불, 10분 약한 불에서 찝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레시피에도 안 올린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기라든지 아니면 요 붓의 조기라든지 굉장히 맛있게 먹는 생선찜을 할 때 방법은 뭐냐? 바로 요 건다시마입니다. 요 건다시마 한쪽을 이렇게 크게 한쪽을 찜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찜기가 쪄지면서 이 다시마에서 나오는 진액이 요 생선살로 스며들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생선살이 담백하면서도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만 주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 팁 하나가 생선살의 맛을 굉장히 좌우합니다. 요거 엄청난 비법이에요.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요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쪄졌는데요. 일단은 아까 덮어놨던 이불 걷을게요. 이 조기가요, 은근히 비린맛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양념장 할 때 훨씬 더 비린맛 안 나게 조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감칠맛 나는 다시마 때문에 비린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접시에다 담아서 세팅을 해볼게요.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다섯 마리를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아까 준비해놨던 요거 양념장 있죠? 요거 더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흠씬 양념장이 스며들어서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쪽파 있으시면 쪽파 많이 다져서 위에다 좀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달걀 지단도 이렇게 좀 많이 위쪽으로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실고추도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요거 손님 접대에도 굉장히 좋고요.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가 설날이니까 떡국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조기찜 한 마리씩 또 뚝딱 잡수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설날을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간단하죠? 양념장만 잘 만드시고 그다음에 절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참조기 꼭 한번 상에 올리시기 바랍니다.